자, 그 다음에 이제는, 붉은 겨울 놈들, 얘네들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. 붉은 겨울 놈들은 회의에 참석한 거죠. 이제 뭐, 쿠데타가 일어났다면서, 예. 자기 그, 집안을 좀 살리려고, 예. 그, 도망쳤다기보다는, 그냥, 급히 가버렸죠. 근데 이거는 좀 아세요. 제 1차 세계대전 때죠. 예. 예전에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되기 전에, 그, 참전했다가 중간에 빠졌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아까 전에 얘기했어. 그, 소비에트, 일단 레닌이나 스탈린이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난리 피는 와중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면서 내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은 망했죠. 예, 망하고 소련으로 일단은 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. 지금 이 붉은 겨울도 지금 이런 사태가 같이 벌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. 예. 자 어쨌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일 또 벌어질지 이 방어작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자 쿠데타까지 왔는데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다. 자 이번엔 저희 차례 그죠? 모두들 부탁합니다. 자 어쨌든 친일이 왔고 와 돌격! 돌격이다! 하면서 돌격부대가 오고 여기에 용역부대죠 자 봄들 가자!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! 하면서 부디어를 위하여! 얘네들이 이건 쿠데타를 벌였었구만. 아니 쿠데타라기 보냈다는데 이게 시위했던 거죠. 진짜 맘에 안 들어요. 갑자기 맘에 안 들죠. 그러면 체리노 회장님 따로 철회하는 게 있다고 자립비수대 걱정되네요. 혹시 먼저 대피소로 가신 거 아니죠? 대피소로 갔다 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. 이 붉은 겨울로 보면은 이쪽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네. 문제가 너무 많네. 자 한편 220초 특별반에서는 자 대피소 여기 국교사에 마련되어 있어요. 자, 몸이 이제 지식해방정선에, 들은 거랑 다른데요? 여기 폐허잖아요. 온천은요? 아, 여기 온천 만들어서 한번 있었죠? 이벤트 스톤이 한번 그려져 있었지. 근데 없어졌을 걸 보네요. 그까 저, 사정 있어서 폐허비랄까. 예? 그런 거였나요? 기대하고 있었는데. 근데 지금, 폐허할 수밖에 없겠지. 왜냐하면은, 전시 상황 때는,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어. 자, 메루. 그치만 몸이지 이런 것들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아이들이 잔뜩 나오긴 있어버린다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거 얼굴 보여줘야 돼 진짜 뭐랄까 좀 이미지가 좀 영 딴판이냐 그치? 아니 여기 이미지 영 마음에 안 드나 정확히 그치? 마음에 안 들어요. 여기서 한적하게 있습니다. 겸사겸사 다음 코비셀에 내일 퇴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. 과연 통조림이라는 것이군요. 이해했어요. 통조림은 또 뭐예요? 난 모르겠다. 여러분들 지식 해방돼서 좀 스토리도 한번 나아졌으면 좋겠어.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지금 미래시에서 잠깐 좀 설명 좀 하겠는데요. 지금 미래시에서 SRT의 하르바노의 토끼죠. SRT 하르바노의 토끼가 이제 2부가 나왔고 그리고 백기 야행이 지금 나왔습니다. 백기 야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있었던 건 아직까지는 아주 우리무중이에요 지금. 얘네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. 자 그럼 시골에 노토카짜 체리노 회장 봤어? 어? 아니 여기 안 왔는데? 에잉? 안 왔다고? 이번에 만나 특별별 초회대 따지려고 했는데 그래? 그럼 어디로 간 거지? 그러게 어디로 갔을까잉? 그러면서 작전이 시작이네요. 자 어쨌든 노토카 서포트 해주고 빡통이야 보기 어려운 애랑 함께 출발하죠. 그 빼빼샤 들고 SVG-40 들고 있으면서 지원군도 가져가지고요. 야 오 그래도 빼빼샤가 좀 세게 하네. 빼빼샤 좀 세게 하네. 빼빼샤 근데 제가 이제 PVP 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버프 주고
자, 그리고 이제 용역부도 등장. 그리고 에 비서실세요. 비서실세 활약. 자. 자. 어찌되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 자 어디 어디 하면서 너도 가. 야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. 유스티아 성도회까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진짜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. 자 그리고 여기서 지원권까지 야 어쨌든 이렇게 빵빵빵 쏴주고 위력은 좋지.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마리나의 그 저는 PVP에서는 자칫 잡자면 이오리에게 몇 방 맞을지 몰라. 이오리의 위력이 엄청나대. PVP에서 엄청 가오죠. 어쨌든 붉은 겨울도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자 그다음 제2 손소 공략 밀레니아 페어지구에서 또 보여지는데 일단 방어전은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아무래도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. 지금 상황 보면은 일단은